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부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 5일 토요일 오늘 1005회차 로또 대망의 추첨날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여러분 조합들 잘 하셨습니까? 로또 복권 구매를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일전에 말해서 이번 주에 영상 작업은 로또에 관한 영상 작업은 끝맺었다 했는데 제가 오늘 다시 카메라에 선 이유는 지난번에도 토요일 아침에 제가 444를 보고 영상을 작업을 해서 44분을 한게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을 잤는데 번호 12번, 15번을 제가 꿈속에서 차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꿈을 꾸면 꿈 이야기를 좀 해라. 니말 알지 말고. 그래서 자, 제가 칠판에 올린 수로 조합을 다 끝냈고 티켓을 구매를 다 했기 때문에 이 지금 방송은 스페셜로 뭐 되든 안 되든 자 꿈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좋다기보다도 꿈에서 12번, 15번을 보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티켓을 두장 오늘 미뤄봤습니다. 미뤄한 것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을 잤는데,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제자를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저한테 창업을 의뢰를 해서 오신 분들이, 뭐, 한 30명이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길게는 두 달도 가리켰고, 또, 두 달, 석 달을 저한테 배한 사람들은, 가게 일을 그대로 주면서, 겨울철에, 비수기 때 완벽하게 배우기 위해서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일을 한 분도 지금 성업을 몇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막 여러분들이 저한테 밀면도 비우고, 칼국수도 비우고, 콩나물국도 비워가지고 창업을 지금 막, 뭐 망한 데는 한 개도 없습니다. 억수로 잘 된다는 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밀면에 대해서 레시피를 다 전수를 했지만은 밀면 육수 하나는 제가 전수를 안 했습니다. 전수를 해도 되는데, 그분들께서 밀면 육수를, 자, 일반 식당 주변, 도시 주변에서 밀면 육수를 만들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난리 나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 지독합니다. 그게 간장, 뭐, 조선간장, 진간장, 뭐, 약재 같은 거를 넣고 48시간, 뭐, 많게는 3일 동안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 냄새가 어릴 때 우리가 어머니께서 된장을 담을 때 간장을 만들 때 냄새가 쯔국 냄새고 집에서 짬뽕 향수를 만들게 되면은 온 동네가 난리 나고 뭐 아파트에서 만약에 하면은 아파트 동이 난리 나고 제가 또 식당에서 하게 되면은 식당도 난리 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자 그러면은 제가 육수는 내가 공급해드릴게. 다른 거는 배워가라. 그래가 뭐 육수 밀면 육수를 빼고 뭐 밀면 양념 반죽, 밀면 김치, 그 다음에 또면 삶는 법. 자 그리고 칼국수 육수는 냄새가 별로 안 나고 뭐 채소, 양파, 뭐 파, 대파, 무를 넣고 다시마 넣고 그 다음에 새우 넣고 여러 가지 사과 넣고 배 넣고 이래가지고. 딸기 내기 때문에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칼국수 육수는 직접 전수를 해주는데 밀면 육수는 너무 딸크기 때문에 고약한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이런 데서 못 하고 저도 자 숨어서 산 꼭대기 그런데 뭐 친척집 산에 가서 그래가 육수를 딸리고 이래 하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제가 꿈에서도 이분들한테 현실에서 한 마리에 16리터 간장 말통에 한 마리에 15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두 분이 10통씩, 뭐 15만 원씩, 10통씩, 뭐 이래 가져가가지고, 그래 지금 작업을 잘 하고 있는데, 자, 이분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요새 코로나고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이러면서, 좀 깎아달라, 12만 원으로 앞으로. 뭐 A라는 사람이 돌아오고
B라는 사람이 또 와서 또, 이사장님, 아, 지금 코로나인데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앞으로 육수를 좀 경기 풀릴 때까지 15만 원에 이따 주고 12만 원에 좀 구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제로비하고 다 들어가지고 3, 4일 부를 때 가지고 하는데 그게 최저 가격이다. 뭐 다른 때 하면은 22만 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내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하고 실랑이 하는 순간에 꿈을 깨가지고 15분, 12분. 그거는 확실하게 이제 꿈속에서 찾아내 보는 거고. 또 이게 조합을 해보면은, 다른 데, 평균, 짬통, 유명한, 해운대 쪽이나, 개금 쪽이나, 이런 데, 육수를 구입하려면 20만 원 이상을 줘야 됩니다. 20만 원에서 24만 원 주는데, 제가 그래도, 그들 판매 가격보다도 5만 원 정도 헐게 지금 내고 있는데, 꿈속에서 덜 깨달라고 이래 샀어요. 자, 제가 깨니까, 참, 꿈도 이상한 의미 있는 꿈이라 싶어서, 아, 이 꿈을 또 놓치기가 힘들겠다 싶어. 12분, 15분을 조합을 했습니다. 조합을 한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티켓을 구매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06시 4분에 티켓을 밀은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2분, 15분을 추측을 해서 자, 22번 또 들어가 있고, 25번 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22번은 저 말고 다른 유명 메이카 밀면집에서 육수들 다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22만 원 또 받고 한 통에 25만 원 또 받습니다. 그래서, 자, 12번, 15번을 중점으로 조합을 해서 22번 또 이어보고, 27번 또 이어보고, 21번 또 이어보고, 자, 그래가지고 조합을 완성을 했고, 자, 이게 보면 12번, 15번은 다 바퀴가 있죠. 자, 맨그 밑에 보면은 12, 15, 30, 40, 41, 43. 자, 2번을 중점으로 생각하십시오. 자,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쪽에 보면은 12, 15번을 넣고 반자동을 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꿈에서 12번, 15번을 찾아냈는데 이 번호가 만약에 출현을 해주면은 여기서 뭐가라도 한게 걸리겠죠. 자, 번외로 여러분 이번에 12번, 15번 또꼭 나오도록 한번 기도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조합을 올린 칠판의 숫자 중에도 12번이 한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밀고 땡기기 하는 데서 15번이 한 개가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참조가 되었을 줄 믿고 제가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회차에도 44번을 찾아냈듯이 이번에도 자, 조합은 이미 다 끝나고 방송도 다 끝났는데 어제 저녁에 자, 좋은 꿈을 꿔서 이 꿈을 놓치기가 좀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꼭 이거 이대로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시고 자, 번호를 쭉 한번 살펴보시고 자, 이 번호가 진짜로 나오겠다. 착한 요리사가 자, 오래간만에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번호를 12번, 15번을 찾아냈는데, 얘를 한번 믿어보고 따라가 볼까? 자, 이게서, 자, 여러분들 자체도 구독자, 시청자님들께서 일단 조합도 다 끝내고, 로또 복권 구입을 다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면은 추가로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참조해라는 뜻입니다. 자, 자기가 제가 칠판에 올린 번호를 몇 개를 발췌를 해서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호를 조합을 한 번호로 티켓을 밀은 거 하고 제가 지금 올린 거 하고 한번 맞춰 보십시오. 맞춰 보시고 아 번호가 세 개는 이게 중복이 된다. 두 개가 중복이 된다. 아 이게 믿을 만하다 이러면은 지금 바로 달려가서 이겨서
자, 조합을 해야지. 번호가 뒤에 한두 개씩 바뀌기 때문에 2,000원치만 여기서 꺼내가 해도 됩니다. 한 장을 1,000원을 밀어도 됩니다. 자, 오늘 결석하지 말고 이거를 보고 다음번 1,000원이라도 한번 밀어보세요. 저도 왠지 이게 또 감이, 좋은 감이 생깁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뭐 깡돼도 저는 뭐 질책을 안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합에서 다 끝나고 저 칠판을 의존을 하면서 앞에 영상에서 의존하고 이거는 스페셜로 꾸며서 제가 그냥 놔놓기 힘든 그런 꿈이라서 한번 영상을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대망의 로또 1등을 기원하고, 자, 지금 대통령 선거도 한참 불붙어가 있고, 또 어제는 사전투표도 제가 끝냈습니다. 오늘까지 아마 사전투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나면은 토요일이니까 한 12시까지 주무시다가 똘똘 구워들더라도 한번 씻고 나와가지고 집사람 손잡고 한번 딱 찍어보세요. 자, 그러면 자 내일 일요일이나 월요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 좋은 꿈을 또 꾸시면 일요일 아침에 바로 방송을 하고 자 좋은 1등 당첨이 되고 이런 들고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항상 기대는 하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하는 것보다 걸린다 생각하고 지금 오늘 추첨을 결과를 한번 받아 봅시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